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예전에 제가 그 20살이 넘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훈육하시던 그 방법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20살이 넘었을 때부터는 매를 드시진 않았어요. 매를 들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어머니께서 하셨던 방법이 그 침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때 이제 제 기억에 어머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셨던 건 주로 저의 두 가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실 때 침묵을 사용하셨는데, 첫째는 뭐였냐면 술 마시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불토를 즐기다가 주일 새벽에 되어 슬금슬금 들어오는 저를 향해서 이렇게 침묵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같은 공간에 사는데 밥만 차려주시고 말을 안 붙이시는 겁니다. 제가 경험한 침묵의 최장 시간은 일주일이었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그때 그 일주일 동안 침묵을 당하면서 그걸 알게 됐습니다. 피가 마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그냥 한번 맞고 끝내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 침묵이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제가 손을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어머님의 그 침묵하심이 이제 생각이 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만나기가 너무 힘든 시기였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상도 거의 볼 수 없었던 그때였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의미를 해도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이스라엘의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지는 그 시절에도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화목제 드렸을 것이고 속죄제 드렸을 것이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 분명히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번제와 제사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엔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것입니다.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이 침묵이 힘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적어도 이 침묵을 사인으로 받아서 왜 정말 무엇 때문에 침묵하시냐, 내가 뭘 잘못했는가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치라도 있으면 지금 웃고 떠들면서 먹고 마실 때는 아니라는 것 정도는 감지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저도 일주일 동안 집에서 웃고 떠들진 않았습니다. 어머니 눈치가 보여갖고 어떻게 웃고 떠들겠습니까? 저는 이 침묵을 보면서 참 답답했습니다. 대제사장인 엘리도 어떤 움직임도 없어요. 어떤 영적인 각성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대제사장인 엘리에게서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영적인 상황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버리셔도 이상하진 않겠다라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그 시대를 버리지 않으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를 버리지 않으시더라. 이렇게 눈치 없는 이 시대를, 눈치 없는 그 시대를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앞에 1절을 묵상하면서 그 움직이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잃어버린 어린 양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다들 아시는 비유시잖아요, 그죠? 저는 사실 그 비유 속에서 99마리를 내버려두고 그 한 마리를 찾겠다고 나가는 목자가 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목자가 다 있나 싶은 것입니다. 99마리는 어쩌고 지금 내 옆에 있는 99마리가 중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김근주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좀 다르게 보게 되었어요. 99마리 양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하는 겁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찾지 않고 내 옆에 99마리 있으니 괜찮다 하는 목자라면 그 99마리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동분서주하는 목자를 보면서 아, 남은 99마리가 소망을 갖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언젠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될 때 저 목자 나를 찾겠구나라는 겁니다. 동분서주하면서 나를 끝까지 찾겠구나 저 목자. 그것이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아가는 그 목자를 뒤에서 보는 99마리 양들의 마음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러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모시고 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버려졌어도 이상할 것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발견하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소망으로 연결되는 이 오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첫 번째 저희가 그래서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이 사무엘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과 확실히 다르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의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름을 확실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그 여호와를 섬길 때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그 상황은 그 하나님의 침묵에 익숙해져 있었던 때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종교적인 형식에 가득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예배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무런 감동과 감화로 깨닫는 것이 없는 예배가 계속 드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익숙해진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거나 힘들지도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코마 상태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빨리, 정말 빨리 어떤 조치라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이들을 깨우고 이들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이 사무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성경책의 내용으로 야 사무엘이 그 다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로 등극하는 것이 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3장, 4장, 5장, 6장 성경책으로 보면 4장 분량인데요. 여러분 그 4장의 분량이 시작될 때 몇 년의 시간이 지났으리라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우리 3장이 나오는 것이 아이 사무엘 그냥 12살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12살의 이 아이 사무엘이 19절에 이르러서 사무엘이 자라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라매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가 되는 것이 이제 19절 3장 19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언약궤가 뺏기고 엘리 제사장 죽고 다시 그 언약궤가 돌아와서 기랏 여아림에서 2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도대체 몇 년이 지났을까요? 3, 4, 5, 6장, 4장인데요. 여러분 강산이 두 번 이상은 변했습니다. 아이 사무엘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처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도 사람이 없었나? 그렇게도 사람이 없었을까? 어느 정도 바로 투입 가능한 성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셔서 일하시는 그 시간을 단축하실 수 없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없으셨냐고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깨닫게 하신 것이 이겁니다. 나의 때는 너가 생각하는 때와 다르다.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때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때가 이르기까지 내가 쉬고 있는 게 아니야. 내 완전한 때가 이르는 그때까지 내가 일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살이나 되었을 아이 사무엘을 선택하는 나의 일을 보며 나의 때와 너의 때가 다름을 알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영적 어둠의 시대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내가 여전히 나의 때를 위해서 일하고 있음을 보라 라고 말씀해 오시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왜 빨리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일하지 않으시는가? 우린 많이 원망들 한 번씩은 다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제 나이 한번 했으면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우리 인생 가운데 완전하게 일하시는 그 완전하신 때,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살의 아이 이 사무엘을 주목하며 선택하신 것과 같이 이 시대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그것이 미미해 보여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를 우리의 인생 중에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분명히 고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사무엘에게 3장, 4장, 5장, 6장의 이야기가 필요했던 것과 같이 내게도 이 완전한 때가 무르익을 인생의 이야기가 필요했더라라는 겁니다. 빨리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 그 무르익은 때가 내게 속히 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것이 무르익을 연그러갈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때 그 연그러가기 위해서 내가 일한다라는 겁니다. 3장, 4장, 5장, 6장 그건 그냥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내가 일한 시간, 완전한 때가 이를 때까지 내가 일한 시간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 그 완전한 때를 기다리며 오늘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굳게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2020년도 그렇게 우리 안에서, 내 인생 속에서 그분의 완전하신 그 때를 위하여 미미하지만 보잘것없는 곳 속에서 보이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안목이 성장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본문 속에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다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코 여러분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소망하고 우리의 소망하고 연결이 될까? 여러분, 아이 사무엘이 커왔던 그 이야기나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 이게 이 사무엘에게서 뭔가 특별한 달란트가 보이진 않습니다. 뭔가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재주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한 곳도 없습니다. 2장, 3장 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7장의 사무엘이 역사의 전반에 나타날 때까지 사무엘에게 있어서 특별한 재주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특별한 은사가 있었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아이 사무엘을 눈여겨보셨을까 싶어서 이 본문에 있는 아이 사무엘을 굉장히 오래 좀 묵상했습니다. 제가 순서가 꽤 수요일에 제가 설교한 지가 꽤 됐잖아요. 네, 그 시간에 이 아이 사무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몇 가지 아이 사무엘에 대한 이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특징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그 아이 사무엘에게서 발견되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영적인 태도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니 사무엘이 엘리에게서
여호와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배웠더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렇게 반응을 보면 이렇게 응? 그게 뭐? 그게 뭐?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라는 반응 같아요. 저는 이게 좀 삐딱해요. 좀 삐딱해서 은근히 반응심이 있어서 본문을 보면서 제게는 사무엘이 대단해 보였어요. 그 엘리를 섬기는 사무엘이 대단해 보였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엘리는 영적인 권위가 남아있지 않는 대제사장입니다. 2장 22절과 25절을 보면 엘리의 자녀인 두 아들에게 엘리가 그 아들에 대한 죄를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러나 그 두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엘리에게 아버지의 권위가 남아있다는 겁니까? 안 남아있다는 겁니까? 권위가 안 남아있어요. 아버지로서의 권위도 없어요. 영적 대제사장으로서의 권위도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저라면 엘리에게 배우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난 이 엘리한테 배우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당시 대제사장이 엘리밖에 없었겠거니 두 아들 제사장 배울 거 없으니 울격 겨자 먹기로 이 사무엘이 배웠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전 사무엘이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엘리에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겸손히 배운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을 보니 사무엘이 참 어린 그 12살의 이 어린 사무엘이 이뻐 보였어요. 저에겐 영적인 큰 선배이긴 하지만 이 3장에서는 이뻐 보였어요. 사무엘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이 사무엘이 참 이뻐 보이셨겠다 생각했습니다. 겸손히 그 앞에 있는 엘리 앞에서 겸손히 배워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이뻐 보이게 하시는 태도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요 엘리 앞에서 배우기도 했지만 또한 엘리에게 충성스러웠습니다. 엘리에게 충성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몇 번 부르십니까? 네 번 부르십니다. 네, 그러실 줄 알았어요. 네 번 부르십니다. 세 번까지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 앞에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세 번 부르는 동안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사무엘이 엘리에게 세 번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엘리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날만 엘리에게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 엘리가 부르면 찾아와서 그 앞에서 시종 들었던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엘리에게 나아간 때가 언제냐면 이제 막 동이 트기 시작하는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회막 가운데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을 두게 하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에게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등불을 관리해서 하나님의 성막에 어둠이 찾아오지 아니하도록 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대대로 주신 규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꺼질 때쯤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아침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기 쉬우세요? 아니면 어려우세요? 어려워요. 몸 일으키기 정말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 깊은 잠에 빠져있는 그때예요. 숙면을 취하고 있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때 엘리가 세 번 불렀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갔습니다. 근데 아니래요. 두 번째 또 부르는 줄 알고 갔습니다. 또 아니래요. 세 번째 부르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못 들은 척 했겠다 생각했습니다. 안 들리는 척 했겠다. 너무 피곤하니까. 두 번 아니었으면 아니겠거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집에서. 네. 불렀는데 아, 너무 피곤해서 못 들은 척하고 자는 척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 안 볼 줄 믿습니다 저희 아내가. 여러분 근데 사무엘이요 들은 대로 충성스럽게 엘리에게 나갔습니다. 저는 엘리를 향한 사무엘의 이 영적인 태도, 이 태도가 결국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저희 전에 그 밑에 있었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도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 진짜 잘한다. 효도해본 영적인 태도가 있는 겁니다. 안에 그 태도가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섬기면 이렇게 섬기는 거지 되는 겁니다. 부모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도 참으로 공경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런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 여러분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던 소년이었습니다. 2절과 3절은 엘리와 사무엘의 이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대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서를 쓴 기자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잤던 곳은 이 3절에 있는 여호와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이 아닐 겁니다.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은 지성소거든요. 근데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때문에 사무엘이 거기서 자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2절과 3절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운데 그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의 리더인 엘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자요. 자기 처소에 들어가서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살 된 이 사무엘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사무엘서를 쓴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사무엘은 어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엘리랑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렸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 가지의 사무엘의 특징은 재주가 아닙니다. 달란트가 아닙니다. 그죠? 사무엘에게서 보여줄 수 있는 이거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게 재주가 아니구나. 달란트가 아니구나. 태도구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지 화려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종종 젊은이 예배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인생은 재주나 스펙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좋으면 재주나 스펙은 따라올 수 있다. 그런데 재주나 스펙으로 살면 인생이 꼬이더라. 여러분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저는 스펙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무엘과 같은 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나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 스펙이 또 나이에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와도 상관없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살의 아이 사무엘에게도 찾아오셔서 소명을 주신 하나님, 80살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리더로서 소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스펙, 그런 나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게 연결어가는 2020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중심 외에는 아무것도 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소망 얻으시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재주나 스펙, 세상에서 뭔가 해서 얻어야 되는 것들로 인해서 내 미래에 대한 소망이 결정되는 것이라면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그 중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제게는 그게 참 위로가 많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면 되겠구나. 충성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께. 그거면 되겠구나. 그거면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많은 걸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면 됩니다. 2020년도 하나님을 향해 분명히 여러분 영적인 태도를 정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굳게 확신으로 갖게 되는 올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보게 될 것은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속에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특이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합니다. 그래서 이상도 보이지 않던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근데 찾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대제사장인 엘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시대에 대한 어떤 책임감도 느끼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빛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영적 상태가 그가 처소에 들어가서 잠을 자더라 라는 것으로 그 이전의 말씀으로 보이는 것이죠. 근데 사사기의 근데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우매 라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사사기에 이 사무엘상이 결국 마지막 사사기의 마지막 끝자락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부르짖는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도 그것을 답답함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죽은 자처럼 그렇게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사실 보면서 얘네들 참 어리석다. 어떻게 이렇게 할까라고 처음에 그렇게 묵상하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네 손가락이 저를 향하고 있는 것을 이 세 손가락이 저를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너도 그랬어. 너도 그랬어. 너도 나 안 찾았잖아 처음에. 너도 그랬어 말씀하시는. 네, 여기에 모인 우리 중에 누구도 먼저 하나님 찾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지요. 그럼 먼저 찾아오신다는 의미는 생각해보니 두 가지의 의미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한다.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다. 청년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한 권을 그 자리에서 앉아서 읽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통독 때 호세아서를 읽었습니다. 함께 읽은 청년들이 그렇게 동일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참 깊이 감명 깊게 다가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바람이 나서 호세아를 떠나 다른 남자 품에 있는 고멜을 다시 돌아오게 다시 자기 부인으로 데려오는 장면은 압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멜은 호세아에게 어떤 편지라도 보내서 나를 다시 찾아와 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호세아가 먼저 고멜을 찾아가서 돈을 주고 다시 데리고 온 것이지요. 호세아에게 이런 일을 시킨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의미는 그래서 나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더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기쁘게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
오십니다. 여러분 그분에겐 포기란 없으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그 지극하신 사랑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소망 붙잡으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소망을 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사람에게서 찾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너 자신 안에 있는 강점을 발견해라. 그 강점으로 일하고 그 강점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메시지가 우리 도처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너의 인생의 소망이고 희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오늘 나누기를 원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로 알기만 한다면 소망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다른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한 하나님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첫째는 완전하신 때를 향해 지금도 우리 사이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완전한 때를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나약하고 힘들어 보이고 미약한 우리의 그 이야기가 다 필요한 이야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시다. 인생은 그래서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로 결정되어진다. 하나님 그 태도를 보시고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스펙이 화려하고 많이 멋들어져도 태도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오신다는 것은 사랑한다,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2020년도도 쉬지 않으시고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분 포기하지 않고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2020년도 꼭 붙잡으시고 그분 안에서 희망과 소망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